있어요. 자, 걸렁걸 문화공연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예, 날씨는 무덥지만은요, 박수, 음악, 리듬에 맞춰서 박수 많이 많이 보내시면서 우리가 정말 관객 호흡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요. 걸렁걸 문화공연 엔딩 피날레 무대는요, 정열적인 삼바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더 줍시다. 예,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예전 같지가 않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어르신들 계시는데. 자, 즐거우시죠, 여러분? 대답이에요. 즐거우십니까? 예. 많이 덥죠? 가을 날씨라고 하기엔 좀 더운 것 같아요.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춥지 않은 게 어디예요?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201 한양선수 항노화 엑스포. 오늘도 많은 방문객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지금 즐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스페셜 콘서트의 멋진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 오셨는지 양손 높이 드시고 박수 소리로서 인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스페셜 콘서트를 꾸며실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가수보다도 관객과 눈높이를 잘 맞춰서 호흡하는 정열적인 가수입니다. 예, 무대 위에 디바 서지효의 스페셜 콘서트, 여러분들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차례 차례
멋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우리 선현 씨가 한양 사서 만나러 왔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산삼을 닮은 여자, 산삼의 몸매를 그대로 뺀 여자, 네, 서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지호 씨가 우리 네. 함양군 명예 홍보대사잖아요. 제가 얘기 성격 급하네.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자랑질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직접 아름다운 목소리에 자랑 한번 합시다. 아, 여러분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예요. 네, 제가 올해 2021년 함양 상삼 엑스포 네 홍보 대사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네. 아, 얼마나 일주일 전부터 꿈을 꿨는지 제가 산삼에 파묻혀가지고 말이죠. 예, 사실 무대가 요즘에 너무 고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럴 일은 꿈도 없고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이게 또 산삼이 예. 고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인가 봐요. 네. 일단 네. 서지호 씨가 또 꿈을 꿨다는 산삼 꿈을 꿨다는 거는 선몽을 하셨네. 아, 선몽을 했지. 왜냐하면 네. 오늘 서지호 씨 온다고 네. 귀한 산삼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정말 정말. 아, 그 비싼 거를? 예. 근데 예. 누가 잠깐 얼굴을 딱 보면 산삼상이 있어요. 산삼상이 어디 산삼상이. 아, 우리 황태진 의장님. 네. 의장님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산삼이. 예. 일단은 네. 무대 위에 올라오시면 산삼이 예. 생겨. 아, 정말요? 아, 만들어줘요. 아이고. 의장님 무대 위에 살짝 올라오십시오. 안 주셔도 저는 예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몇 년 산 산삼이래나?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까요? 예,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삼과 한가위 고장 함양에 오신 걸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요즘 이런 무대는 대한민국에 예, 하는 데가 아무 데 없고 함양만 합니다. 홍보대사 아니면 이제 모노입니다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예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산삼은 어제 우리 서춘수 군수님께서 같은 종씨 오신다고 저 대봉산에 가서 이제 캐봤답니다. 우리 오빠의 아이 같이 봐. 예, 산삼 한번 구경합시다. 어우, 와. 이 귀한 산삼은. 아, 제가 사실은 홍보대사로 위촉 받을 때, 산삼을 선물 받았었어요. 그거 먹고 제가 애가 이렇게 달라졌어. 더 이뻐졌어요? 예. 작년에는 제가 사실은 성형 수술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씩 이뻐졌더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산삼 선물 받고 산삼 먹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뻐졌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또 선물을 네. 오늘 이거 한 통에 예. 노래 다섯 곡 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거 보면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열 곡 하려고 그랬는데 다섯 곡을 네. 얘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서지호 씨는 서지호 씨는 노래함에 있어서 길이란 네. 건 없습니다. 흥정이란 건 없어요.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에서 오늘 마음껏 노래 많이 준비하셨죠? 네네 준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산삼도 귀하고 산삼도 네.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모처럼 나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마음껏 즐기시고 서지호 많이 부려먹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 박수 앵콜 요것만 있으면 네.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라서 네. 여러분들 침방을 튕길 수 있는 크게 네. 노래 부르기 이런 거는 좀 허용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네. 이 상태에서도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자 네. 서지호와 함께하는 스페셜 콘서트 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시죠.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이거 가지 마라 내 그래 걱정하지 말소. 그래. 자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그동안 이 마스크 끼면서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셨던 거 오늘 확 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 노래 하니하니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박수.
진짜 언니 작년에도 참 이쁘더니 날씬하더니 오늘 또 더 날씬해졌네 그래. 응? 내가 뭐 이 맛에 노래한다 아닙니까? 막. 내가 함양을 만다고 내가 좋아하는 게 막 수준 이탈리아 음악 듣는 게 막 딴 데 가면 이 정도 노래하면 막 맞지요? 막 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참 행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제가 무대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정말 이 엑스포를 성황리에 잘 마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애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노고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막 홍보대 사이가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멋진 무대에 멋진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한 또 신곡을 한번 갖고 왔어요. 오늘 우리 함양국민 여러분께서 이 노래에다가 에너지를 팍 주셔야 이 노래도 또 대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 박수 많이 주시면 아까 우리 MC분이 말씀하신 대로 앵콜 맺고 나 열 곡 개그하는데 다섯 곡 하라카 이거 막 짜증난다. 자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곡수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목이 신곡인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임 가면은 이 말 잘해요. 우리가 이러면 남이가 그러잖아요. 예 우리 남 아니죠? 예 제가 우리가 한번 여러분 남이가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마 치긴 나 딴 데 가면 못한데. 자 나미가 여러분 신곡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아이다. 자, 여러분 괜찮아요 노래? 네, 이 노래도 오늘 정말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대박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방송이에요. 방송에 나갈지도 몰라.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넋놓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앵콜을 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끈하게 준비한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오늘 이 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었는겨? 야야 같이 놀아보입시다. 자, 준비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네, 박수 소리로. 시카!
사산 좀 녹이는겨. 사산 좀 바로 바로 제 정면에 햇볕이 촥 비춰주니까 그냥 예쁘다고. 조명이 막 필요 없는 기라 여러분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언니 오빠애들이 그냥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그냥 얼마나 땀이 나는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우리 한명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이고 또 서지호도 여러분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엑스포 많이 즐겨주시고 또 주변에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잡고 같이 또 놀러가자 해서 구경도 오시고 우리 한명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또 관광객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예,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한명이 또 이렇게 엑스포가 잘 돼야 또 우리나라가 또 한층 더, 또 많은 또 더 국민들한테 또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욕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에코를 해가지고 에콜리에. 그럼 우리 기왕에 뭐 국민가요로 하는데 박수 맞춰갖고 여러분 가사 잘 모르시더라도 느끼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역시 서지호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우리 박수 한번 더 크게 줍시다. 우리 서지호 씨에게. 어우. 근데 서지호 씨가 노래를 한 곡 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김혜연이 떴거든. 김혜연이 차 빼 하면 바로 내려. 그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넉넉한 시간에 노래 많이 불러줬어요. 우리 서지호 씨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세요? 자, 이어지는 스페셜 콘서트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곡 건물주네. 히트곡이 한두 곡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 예, 에너지와 흥이라고 하면 이 가수가 갑입니다. 예, 대한민국 대표 최고의 가수 김혜연과 함께하는 스페셜 콘서트 힘찬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없어. 보통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우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박수가 환호성은 못 외치지만은 양손 높이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양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제대로 한번 합시다. 예,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양손 높이 들고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자, 김혜연과 함께하는 스페셜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알았다 왜 음악이 안 나오는지.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박수를 안 쳤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김혜연 씨가 그렇게 까칠한 분은 아니에요. 예, 지금 댄서분들하고 함께 무대를 좀 꾸며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유,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거든요. 왜? 벌써 지금 몇 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한 곡 더 부탁드릴 수가 있거든. 왜? 제 말이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정말 지금 펜스하는 그늘막으로 돔으로 형성됐지만 지금 바깥쪽에 계시는 펜스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더워요.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리를 메워주셔서.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릴 수밖에 없으면 저기 끝에는, 야, 영상으로 보지 않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끝쪽에 계신 분,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인사드립니다. 저기 끝에 계신 분, 좋아요, 좋아요. 자,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러면 김혜연과 함께하는 스페셜 콘서트 준비가 다 됐던 겁니다.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연이 산삼의 고장 함양에 왔습니다. 함양의 딸 김혜연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받다. 우리 좀만 더 앞으로 갈까요? 그럴까요? 야,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신 와중에도 이렇게 노래를 크게 따라해 주시는 우리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 감동 먹었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자,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야, 우리 저기 멀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위 박수를 쳐주신 우리 언니, 오빠 여기 앞에 다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멋진 우리 함양 산삼축제 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서춘수 우리 군수님 어디 앉아 계시다고 하던데 서춘수 군수님 여기 앞에 있어요. 알아. 알아요? 그렇죠? 알아. 근데 네. 눈을 안 맞추시네. 내가 그냥 군수님 안녕하셨어요. 아, 예, 예. 여전히 오랜만에 뵈도 이렇게 네. 핸섬하십니다. 아, 또 김현 씨가 네. 또 온다고 해서 또 군수님께서 네. 귀한 산삼을 준비했어요. 네. 네. 정말요? 근데 그 산삼이 서지호가 받았던 그 산삼하고 좀 달라. 아, 급이 달라. 이거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딱 사이즈가 달라. 아, 그리고 포장지가 달라. 아,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지호 좋아하지만은 김혜연이 더 좋아. 지호 씨 갔죠? 아, 계세요? 빨리 보내, 빨리 보내. 쌀이. 예. 아, 우리 군수님! 예, 문혜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김혜연 씨 와서 오셨는데 또 김혜연을 위해서 귀한 산삼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실은 우리 군수님이 이제 무대로 올라오시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데 저 사실 이거 산삼 받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내 아이 안녕하세요 군수님. 화이팅! 군수님. 옆에서 보니까 잘생기셨어요. 잘생긴 것보다 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군수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 귀한 산삼 안 받아가려고요. 왜요? 왜냐면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함양에 왔을 때 또 이렇게 산삼을 선물 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넷째 아이가 생겼어요. 애구 근데 저 사실 이거 받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도 50이 되고 지금 이미 벌써 내 아이 엄마인데 하나 더 큰일 났으니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섯째까지 가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여섯째까지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귀한 산삼을 또 선물 받아가니까 저 이거 제가 뿌리 쪽만 한 뿌리 먹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어머님 아이고. 그동안에 저희 내 아이를 너무 이쁘게 키워주신 어머님께 효녀예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서군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네. 자, 감사합니다. 아까 포장지 똑같네요. 아까 거랑. 아니 이거 안에 포장지가 다른데. 아니 이게 색깔만 같이 김현 씨 네. 이거 포장이 네. 자체가 이건 실크야. 네네. 예, 서지호는 실크가 아니라고. 네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과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처음 엑스포를 시작할 때는 걱정 반 우려 반 많이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순항을 하게 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함양 산삼 항로 엑스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사인 모든 분 철저하게 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길 바라면서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유족의 미래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리를 모실게요. 예. 아, 저도 둘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호 씨랑 판이 다른 격이 다른 산삼이란다. 잘 저기다 보관해 주세요. 이거 뭐 산삼물이니? 산삼물? 아, 산삼물 좋습니다. 자, 우리 가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입니다. 예. 자, 제대로 한번 우리 김혜연과 함께하는 스페셜을 즐겨 보자고요. 저 오늘 제가 라스트 주자죠? 아, 마지막이죠? 그럼요. 오늘 마음껏 신나게 놀다가 가셨죠? 오늘 혹시 바쁘신 엄마 아버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으세요? 오빠 내려가서 좀 쉬어. 알았어. 좀 놀다 가야 되니까. 노래는 걱정하지 마. 전기세는 내가 다 내고 왔어. 알았어. 아, 오늘은 노래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사실 이렇게 코앞에서 우리 언니 엄마 그 향
그 향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노래하는 게 정말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공연하는 거랑 이렇게 눈앞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공연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일단 찍으세요. 사진 찍어야지. 얘들아, 뭐하니? 사진 찍으세요. 이쁘게. 자, 어떻게 할까 우리? 자, 하나, 그냥 깜찍하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기 오빠, 그 산산 좀 풀어줘 봐봐. 산산 좀. 그거 풀어서 좀 올려줘 보세요. 자, 이쪽도. 잠깐만, 이쪽은 어떤 포즈? 좀 섹시하게 하자. 어떻게 섹시 괜찮겠니? 햇볕으로? 햇볕으로 하면 더 안 나와요. 아, 어두워요? 괜찮아, 오빠 안 나오면 내가 이따 글로 갈게. 기다려. 잠깐, 난 섹시할 게 없는데, 오늘 좀 많이 가렵긴 했는데. 자, 어쩔 수 없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산성! 그렇지. 산성, 요거도 찍어야지. 이게 값어치가 있지. 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이거. 아까 거랑 다른 거나. 자, 하나, 둘, 셋. 이거 산삼 먹고 다섯째 꼭 성공해서 다음번 행사 때 여러분들께 꼭 좋은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께서 듣고 싶은 노래 즉석에서 막 불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노래를 다 불러드리고 갈 겁니다. 일단 제 노래 중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만 오늘 한번 모아 먹어볼까요? 혹시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 오늘 날 너무 좋아서 딱이야. 뱀 오케이. 또 서울대전 함양 찍고. 오늘 안 되는 거 없어. 다 준비되죠?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돼 오늘. 좋아요. 그러면 우리 뱀도 잡고 오늘 서울대전 되고 함양도 찍어 봅시다. 준비됐죠? 오늘 신나게. 오늘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광란의 나부터 시작해서 화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언니 너무 성격이 급한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랑해요 나도. 근데 사실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트를 보내주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비대면 콘서트도 하고요. 또 나름 각자 이제 열심히 방송 활동도 하면서 신곡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신곡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함양의 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양에 와서 처음 신곡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뭐야 함양물이야? 뭐야 이거? 어머 너 엄청 괜찮아. 나 갱년기 아니야. 제가 갱년기라고요? 이게 갱년기가 오니까 막 진짜 쉬는 데도 없이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 이거 저기 산삼 함양 산삼 탄 거지? 한잔 하겠습니다. 야 네가 갱년기 아니니? 아이씨 뭔 말인지 까먹었잖아. 신곡도 준비하고 여러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신곡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우리 함양 엑스포 산삼축제 사실 함양뿐 아니라 전국에서 오늘 이 축제에 함께 하신 어디 멀리서 오셨어요.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강남제비. 좀 멀지요 강남. 함양제비로 바꿀까? 함양제비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까 울산에서 오셨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부산제비. 서울제비? 아니 서울이나 강남이나 똑같이. 어디? 기장제비. 야 노래 제목이 끼깔나네. 그냥 다 바꾸면 돼 그냥. 그 뭐 제 노래 중에서 강남제비가 왔네. 근데 그거를 기장제비가 왔네 함양제비가 왔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야, 앞으로 제목 저 작곡가한테 그 강남제비를 바꿔달라고 얘기하세요. 니네 왜 이렇게 빨리 나왔니? 아직 할 얘기 많은데? 자 우리 엄마 아버지 그냥 오래 앉아 계시면 어깨 결리고 엉덩이 아프고 우리 군수님 지금 얼마나 야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오전부터 계속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 군수님 일어나셔서 춤추셔도 괜찮아요. 우리 거리두기만 하고 마스크 다 썼잖아요 그죠? 자 일단 제 노래 중에서 사비 부분 알려드릴 거예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자 이걸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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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아시죠? 퐁당 퐁당 퐁. 너무 잘하신다. 한번 따라 어떻게 잘하시지? 시작. 복을 물고 왔네. 복을 물고 왔어. 어렵지 않죠? 자 은정아 자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한 대 엎으세요. 자 엎고 자 이렇게 시작. 복을 물고 왔네. 우리 제비가 어떻게 해? 입을 조그만으로 막 이렇게 복을 물잖아요. 이게 제목이 강남제비가 그 제 카바레에 나오는 이 제비 아니에요? 이 제비 아니고 옛날에 흥부놀부의 박시우의 좋은 일을 해서 다리를 고쳐주잖아요 흥부가. 그 제비가 복을 물고 함양에 온 거예요. 오늘 그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연습 하나 둘 셋 넷. 복을 물고 왔네. 복을 물고 왔네. 노래도 해야지 노래도. 마스크 쓰고 시작. 복을 물고 왔네. 복을 물고 왔어. 끝났어. 이 부분만 하면 김효연이 신곡은 끝났어. 요거 따라 하시는 거예요. 어머 군수님? 아 그새 또 핸드폰 보시네. 아 진짜 제 눈은 항상 군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군수님만 해주세요. 시작. 복을 물고 왔네. 복을 물고 왔어. 사랑합니다. 저 좀 됐니 얘들아? 자 김희연의 신곡 강남제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제비 괜찮았어요? 오늘은 기장제비, 저 울산제비 다 못 넣어드렸지만 기장... 어? 대구제비! 대구에 가서 꼭 대구제비를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양엑스포 산삼축제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아, 힘든 이 시기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중요한 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양 산삼 먹고 한 분도 아프지 않게 또 다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실내 또 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아, 자 이번에는 너무 먹인다 기집애 진짜. 그래 고마워. 자 조금 안타까운 건 아시잖아요. 제가 무대에서 왔다 가는 거는 제가 성이 안 차서 활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신다면 우리 거리두기 제가 혹시 가까이 가더라도 마스크 절대 내리지 마시고 저희 백댄서 친구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갈 거예요. 그것만 약속해주면 아, 나 그 언니 오빠 앞에서 코앞에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무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마스크만 잘 쓰고 계시고 자리 이탈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약속 지켜주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기운을 드리는 오늘 노래 많이 남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뭐 서지효 씨 노래 끝나고 내가 한참 미국 앵콜 하라고 이러고 있더라? 나 이런 거 안 해. 앵콜 하려면 하고 말려 말어. 앵콜 안 해도 안 갈 거야 집에. 자 이번에 자 신나게 우리 으쌰으쌰 하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얘들아 혹시 언니가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준비됐어요?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한번 소리 한번 꽉 질러주시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묘 준비됐나요? 마스크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항상 소리로 하겠습니다. 렛츠고! 소리 한번! 어허? 아 내려오면 안 된대요? 아 내려오지 말래요? 하, 어쩔 수 없죠 뭐. 나도 안 돼? 그래요. 내려가서 여기만 있을게 그러면. 괜찮죠? 나 객석으로 안 가. 오케이 마리. 자 룰. 자 올라가지. 자 나와서 소리 한번 질러.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니 기다리는데 지루하실까봐 괜찮으시겠어요? 안 간다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밤은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뒤에 오늘 또 멋진 한복을 곱게 입으신 우리 함양의 예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죠. 본의 아니게 뭔가 이제 갈려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바람을 통해서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의 향기를 맡고 싶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지금 가지 말라고. 괜찮아요. 가까이 안 갈게요. 마스크. 저 마스크 써도 돼요, 그러면? 마스크 쓰고 가면 돼요? 마스크 써도 안 돼? 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야? 진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 노래도 좋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들이 함께 신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너무 답답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함양 엑스포 산삼축제를 함께 해주시고 또 아끼지 않는 박수와 노래도 같이 따라주신 우리 언니, 오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요 앞에서 맞아 시작할까요? 준비됐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작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함양에 와서 우리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 함성과 박수를 들으면서 이 함양 엑스포 산삼축제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살아가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더 열심히 방송활동하면서 자주자주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는 지켜라, 뭘 지켜야 된다고 했죠? 제가 처음에 이야, 딴 데 같으면 뭐 순결을 지켜라, 돈을 지켜라 이런 거 나온다 했던 거? 중요해. 그렇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너는 지켜라, 건강을 지키자면서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언니, 오빠, 아버지 준비되셨죠? 건강을 지켜라. 너 시작. 너